자, 이제는 이재명 지사 측 반론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저희 기자가 이 지사 집 앞에 나가 있는데 불러보죠. 안상우 기자. 네, 저는 지금 이 지사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저희를 비롯해서 오늘 거기에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아직까지 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? 네, 이재명 지사는 어제 북한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를 마친 다음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. 오늘도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. 취재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웃 주민은 이 지사 부부를 종일 보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네, 대신 SNS 글로 반박을 했는데 반론 보도 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. 네, 이 지사는 경찰이 의심과 정황만 갖고 결론을 내렸다며 기소 의견 송치라는 결론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다는 뜻의 사자성어, 지록 위마의 경찰 수사를 빗대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네, 뭐 경찰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도 이유도 밝혔죠? 네,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는데요. 핵심은 정황 증거만 있다는 겁니다. 우선 아들을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타인을 사칭한 것일 수 있다고 했고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기기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선 계정 주인이 분당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니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또 대학 입학 사진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시점에 대해선 제3자인 팔로워가 사진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도 했습니다. 결국 이 지사 측 주장은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정황만 뽑아내 발췌 기소라는 겁니다. 다만 이 지사 측 반론은 주로 이미 알려진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경찰은 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확보했다는 다른 증거가 알려진 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이 지사 자택 앞에서 SBS 안상우입니다.